중국어에서는 종종 두 개의 숫자가 함께 쓰일 때가 있는데요. 7과 8이 함께 쓰일 때는 정신 사나움, 무질서함을 나타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는 루안치 빠자오가 있겠지요. 아주 자주 쓰이고요. 정신 사나움,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치상 빠샤, 직역은 일곱 개의 두레박은 올라가고 여덟 개의 두레박은 내려간다 인데요. 마음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불안하거나 해서요. 치소 빠자오, 손발 안 맞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일을 해서 정신 사납고 손발 안 맞고 하는 상황을 치소 빠자오 라고 하고요. 치주이 빠서, 말이 많은 겁니다. 정신 사납게 사람들이. 흥치수빠, 어수선하게 물건이 널려 있는 것을 묘사하고요. 치링빠루어, 이리저리 흩어지다, 질이 멸렬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문은 루안치빠자오 하고 치상빠샤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其实我也特不放心你，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 사실 나도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 놓인다. 네가 외출을 하기만 하면 나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행여라도 다른 사람도 나처럼 너를 좋아할까봐. 其实我也特不放心你，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 其实我也特不放心你，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其实我也特不放心你，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其实我也特不放心你，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其实我也特不放心你。 你一出门我心里就七上八下的，生怕别人也像我一样喜欢你。那周进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弄得我心里七上八下的。周进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지? 칭추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모든 상황이 나를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하네. 굉장히 불안하게 하네. 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哎呦喂，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哎呦喂，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 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哎呦喂，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清楚到底能去哪儿呢？哎呦喂，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周信为什么这么说话呀？ 清楚到底能去哪儿呢？哎呦喂，弄得我这心里七上八下的。就为了您跟咱们这个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 당신과 우리 집안의 이 체면을 위해서도 体面으로 쓰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요. 体面은 형용사라고 했었죠. 우리는 그 동북 음식점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주변이 그렇게 정신 사납고 어지럽고 게다가 그 음식점은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준은 사전적으로는 땅츠 사성인데 사람들이 회화체에서는 땅츠 삼성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就为了您跟咱家这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这是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 就为了您跟咱家这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这是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就为了您跟咱家这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这是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就为了您跟咱家这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这是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
就为了您跟咱家这面子，咱都不能去那东北菜馆。那这是周边乱七八糟，而且那饭馆档次也不高。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 누가 너더러 그렇게 돈을 함부로 막 쓰라고 했냐? 엄마는 너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기어이 돌아온다고 하고 비행기 표나 한 장 샀으면 됐지. 뭐 또 쓸데없이 저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오느냐? 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 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 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谁让你乱花钱的？妈不让你回来，你偏要回来，买张机票就得了，还买那么多乱七八糟的东西。